8월 5일 3차 쇼케이스에서 강홍기 디렉터님이 앞으로의 패치 방향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제가 원하고 원했던 기존 직업의 개선, 이펙트 리메이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앞에 가디언 엔젤, 질버기 얘기할 때는 관심이 매우 없었는데 기존 직업 패치 얘기할 땐 몸에 전기가 왔습니다. 간담회 때만 해도 여름방학 패치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했을 때 아직 없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반년 뒤 계획을 말하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보여줬던 모험가들의 새로운 일러스트를 기억하실 텐데 이미 이때부터 직업군들의 리메이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2021년 겨울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으며 모험가 직업군부터 개선을 하며 전투 편의성 개선, 스킬 이펙트 개선, 직업 고유의 재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직업 고유의 재미가 조금 싸하긴 한데 갑자기 게이지 3개씩 넣고 연계 캐릭터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겨울의 대규모 리메이크를 위해서 겨울 전까지 밸런스 조정이 최소화된다는 게 모험가 직업군의 밸런스만 최소화된다는 건지 모든 직업군 밸런스를 습연하게 빼먹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쉽네요. 모험가는 저스티스 패치부터 레드 패치 때까지 지금의 모습이 다 갖춰졌으며 그때 이후로는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모험가 4차 스킬 중에서 주력기와 보스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성이 99%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 직업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는 이제 말하기도 지겹네요. 가장 바뀌어야 할 요소, 바로 레이징 블로우입니다. 히어로의 주력기로 오징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물흐물한 게 닮았죠? 광선검 같지만 인레이지를 써야 올곧은 직선 모양 칼로 바뀝니다. 히어로 스킬 중 무조건 바뀌어야 할 스킬로 뽑는데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는 스킬입니다. 인레이지 사용 전이든 사용 후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팔라딘입니다. 개인적으로 팔라딘은 이펙트적인 측면에서 딱히 구리다고 생각되는 건 크게 없습니다. 칼과 망치의 이펙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망치를 쓰라고 권장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망치 이펙트가 칼 이펙트보다 훨씬 이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추어리의 망치가 생각보다 뭔가 단조롭게 생겼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그것 말고는 팔라딘은 이펙트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나이트는 주력기 보스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주력기인 다크임페일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임페일도 2012년 점프 패치에 추가된 스킬로 10년째 같은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으니 사라지거나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스기인 군근일 디센트, 삽질 모션 바꿔야 됩니다. 모션 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합니다. 그리고 쿨타임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다크나이트에만 이런 불편한 옵션을 붙여놓는 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비홀더 같은 특징은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대부분 이펙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불독부터 보도록 합시다. 패럴라이즈를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독속성이었고 보라색을 띠고 있었지만 지금은 불속성에 범위가 눈에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 눈 모양 이펙트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불 모양이 너무 혼자 튀는 느낌이라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포이즌 미스트도 옛날엔 개사기 스킬이었는데 요즘도 쓰는지는 모르겠네요. 구린 느낌이 확 납니다. 다음은 썬콜입니다. 주력기로는 체인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옆으로 쫙쫙 전이된다는 특징이 있죠. 솔직히 썬콜은 임팩트가 그렇게 구리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옛날 임팩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체인 라이트닝은 사냥할 때 재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위아래로 전이될 때 그러더라고요. 불독은 진짜 키우면서 패럴라이즈 했을 때 융통성 없는 느낌이었지만 썬콜은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리메이크 된다면 이런 전기 느낌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숍의 엔젤레이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킬 자체가 존나 어색합니다. 성스러운 화살 느낌을 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뭔가 둔탁한 느낌이 들고 느린느린 날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주력기인 빅뱅, 라라를 키워본 이후 이건 그냥 범위가 넓은 전기 뿌리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 빅뱅은 나름 대폭발 그런 뜻인데 그냥 공기가 팡팡 터지는 가벼운 느낌이라 스킬 이름과 이펙트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궁수입니다. 보우 마스터부터 보겠습니다. 보우 마스터는 언카운터블 에러가 있습니다. 진짜 최악의 스킬입니다. 장난감 활같이 생긴 이펙트, 가벼운 타격감이 만나서 이 스킬을 이루어냈습니다. 언카운터블 에러우지만 정확히 5개의 화살을 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스기인 폭풍의 시도 너무 오래된 이펙트이며 이 상태에서 한번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의 시라는 별명을 받으며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치였던 때 써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수수한 이펙트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화살 날아가는 모양이나 뭔가 너무 오래돼버린 스킬입니다. 다음은 신궁입니다. 주력기인 피어싱, 스킬이 타겟팅이 아니고 무조건 직선으로 날아가는 개성이 있습니다. 활 대는 그렇다 쳐도 저 화살이 구린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선명한 노란색에다가 빨간색 보석 박아놓은 게 제 눈에는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보스기인 스나이핑은 그래도 이펙트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파인더는 뭔가 리메이크에 추가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패스파인더는 최신 캐릭터라서 이펙트에 대해서 말할 게 딱히 없습니다. 보라보라한 게 제 눈엔 이쁘더라고요.
전사 법사 궁수는 리메이크가 2013년 레드 패치 때 되었고 도적과 해적은 2011년 겨울 저스티스 패치에서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레드 패치 때 리메이크된 직업들 스킬을 보다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사에도 법사에도 궁수에도 이 노란 색깔에 빨간 보석 박아놓은 이펙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구린 것 같습니다. 개발진 중 누군가가 저런 이펙트를 좋아했나 봅니다. 다음은 도적입니다. 먼저 나이트로드입니다. 주력기인 쇼다운 챌린지, 왠지 모르게 딜레이 같은 게 살짝 있는 거 말고는 이펙트적인 면은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수리검으로 폭발시키는 이펙트도 이쁘고 말이죠. 보스기인 쿼드러플스로우는 좀 수수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네요. 4번 던지는 효과만 있고 다른 게 더 없습니다. 깔끔하지만 오래되었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섀도우입니다. 뭔지 모를 한자가 써져 있는 단풍잎을 썰어버리는 부메랑 스텝입니다. 저는 항상 이펙트가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단풍잎이 너무 촌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범위가 위아래로 좁은 거 말고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이펙트 3번 바뀐 보스기 암살은 붓으로 글씨를 쓴다는 느낌이 드는데 동양적인 느낌이 나서 저는 좋아하는 스킬입니다. 사실상 섀도우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매수 익스플로전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뿌려서 터뜨렸는데 지금은 몬스터를 패면 나오는 동전이 날아가서 터지죠. 이펙트는 어차피 잘 안 보이니 그나마 눈에 보이는 동전이라도 다른 모양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도적 마지막 듀얼 블레이드입니다. 얘는 솔직히 카르마 퓨리가 주력기지만 4차 스킬을 봐야 하니까 고개를 돌리도록 합시다. 주력기인 블레이드 퓨리입니다. 앞뒤로 때리는 스킬인데 검붉은 색을 띠고 써보면 되게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보스기인 팬텀 블로우도 이펙트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력기와 보스기 모두 검붉은 색을 띠는데 듀얼 블레이드의 시그니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적들은 나름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고쳐야 될 게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해적입니다. 해적들은 더블 점프를 쓰면 바이퍼와 캡디는 문어가, 캐논슈트는 원숭이가 밀어줍니다. 이 문어랑 원숭이가 너무 구리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른 직업군 더블 점프에 비해 좀 촌스러워서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캡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말 많은 퍼실레이드. 사용하면 캐릭터가 총을 안 쏘고 문어가 나와서 총을 쏘고 들어갑니다. 바다와 친근한 해적이니 문어가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소 안 쏘 정도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어를 삭제해달라는 캡틴을 여러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3차 스킬인 더블 배럴샷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5차 스킬은 개멋있게 만들어서 실력은 증명됐으니 리메이크되면 캡틴이 떡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보스기인 래피드 파이어를 보면 뒤에 날개가 너무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총을 연사하는 거니까 너무 심심해서 뭐라도 넣자 하고 넣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메이플의 총 기본 모션 자체가 너무 어색하다는 겁니다. 자세가 너무 이상해요. 이런 모션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퍼입니다. 바이퍼는 스킬 이펙트 통일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체를 보면 붉은색 에너지 차지를 두르고 파란색 용이 몸 주변을 돌고 있으며 자신은 노란색 초인입니다.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력기를 보겠습니다. 바이퍼의 주력기인 에너지 블라스트입니다. 옆에 초인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전 그냥 이놈의 초인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노력질하던 해적들이 대체 어디서 이런 기괴한 힘을 얻어온 건지 모르겠네요. 보스기인 피스트 일레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초인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트랜스폼을 쓰고 쓴다면 쌍둥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트랜스폼의 초인이 진짜 너무 오래돼서 구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최소 외형이라도 리메이크를 했었어야지 삭제한 걸 그대로 들고 오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은 남자폼, 여자폼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서 아쉽습니다. 3차전직 트랜스폼은 파란색이었고요. 마지막 캐논슈터입니다. 주력기인 캐논바주카는 옛날에는 레이저였다가 지금의 이펙트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메탈슬러그의 플레임샷 같은 개성있는 이펙트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력기인 캐논버스터도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논슈터는 주력기보다는 더블점프하면 나오는 원숭이랑 전직하면 옆에 따라다니는 원숭이를 없애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이쁘지 않기 때문에 코디하는 사람들이 꺼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험가 4차 스킬 주력기와 보스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쁘다고 한 이펙트들은 그나마 이쁘다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 이 스킬들이 이펙트만 바뀌고 형체는 유지될지 아니면 싹 갈아엎어서 새 스킬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래된 직업들을 봐준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리메이크가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직업 특성 준다고 하면서 괴상한 시스템을 끼워버리면 기존과 괴리감이 심해져서 접을 수도 있으니까요. 겨울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 반, 긴장 반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레지스탕스 리메이크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